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무엇인가? 오늘이 교볼레 부캐를 받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교볼레 교할 때 어디에 하냐면은, 장신구에 얼굴 장식, 백제, 유니크에 좀 많이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요길 같은 경우 이제 토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옵션이 떠도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12퍼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이게 들어간다 그럴까요? 12퍼 나오면 4천만 원 정도 하네요. 덱은 좀 싸겠죠? 2천만 원 정도 하고. 인트. 한 4,500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또, 세 줄이 나온다. 2.5줄이 1억 3천 정도 하고요. 세줄 나오면은 이제 2억까지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가지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정적이라 그럴까? 좀 기대치가 높은 것 같아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기대치가 뭐가 있냐면은 기대치가 레전더리 갔을 경우인데 레전더리를 가게 된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조심해야 될게 파이레스는 이렇게 11억씩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프는 13억 이런 거잘 봐가지고 매지션이라든지 제일 비싸죠. 매지션이나 워리어 쪽이 제일 매지션이 제일 좋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지션 유니크를 사가지고 하는 건데 가격은 아마 그 뭐지? 가격은 전체적으로 매지션이 좀더 비쌀 거예요.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하나 구매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네. 오늘 가져옵니다. 워리어가 좀 싸기 때문에 저 때는 워리어도 가격 똑같았었는데 얼굴 장식 유니크 매지션 제일 싼거 유니크 아무거나 구입을 해줍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가격이 나갈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러네. 몰라서 이렇게 올려놨나? 그런 거 같은데, 제일 싼 게, 이거는, 다시 올려놔야겠는데? 다시 올려놓고요. 새로 매지션을 구입하지. 이렇게 사고요. 런쩌서 뭐 기대할 수 있는 거뭐 레전더리를 간다든지 뭐그 정도 기대할 수 있겠죠. 어디 있습니까? 아, 안 받았군요. 아, 받았군요. 힘고프로 저것도 한번 검색해 봐야겠네요. 이거 좀 비싼 거 샀는데 이렇게 나오면 좀 아쉽긴 한데.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차이 안 나네, 여기는. 그냥 던져봅시다.
기대치가 그렇게 잘 되진 않고요. 되면 좋고, 아직 말고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